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한 번 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19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은혜 받고 계신 줄 압니다.
예배 가운데 친숙해지지 마시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300기도용사 발대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각 식부장님들을 통하여서 매일 기도문과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18페이지쯤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역경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1997년 발표한 개념인데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공의 높이, 성공하고자 하는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뿐인 유일한 성공은 더 많은 위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위험의 탑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지수가 있는데, 지성지수, 감성지수, 역경지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지수는 우리가 잘 아는 IQ,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로 감성지수는 EQ,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경지수는 AQ라고 해서 고통과 절망,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힘이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인물로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을 자주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는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고생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하여서 항상 운동하기 힘써왔는데 그 운동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기 때문에 배운 것이 짧아서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성공, 어떤 목적을 향해 생각할 여유 없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운동선수가 선발되어서 경기장에 올라가면 정신없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부상을 당해 경기를 쉬게 되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제야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과정들 속에 역경이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시작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도 합니다. 무조건 생각만 할 땐 허무한 망상과 끝없는 회의에 빠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에, 즉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에 개입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생각에 생각을 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강제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입원하게도 하시고 직장을 잃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시 쉬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감옥에 갇혀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쓴 네 권의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한 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잘 정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변의 변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반대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벌써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소문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였고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특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야말로 거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신상에 좋은 변화가 좋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로마 수비대 감옥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처음 올 때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자로서 로마에 오기를 바랬습니다. 이때까지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 대붕을 일으켰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붕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로마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느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당국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수라고는 하지만 무슨 특별한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교사범에 가까웠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가택연금 정도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도 할 수 있었고 갇혀있는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유대인 대표들을 만나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며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투옥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졸지에 이런 일을 당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무슨 연고로 자기를 구속한 건지 몰랐고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넘어서서 로마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건 처형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언제 처형을 당할 것인가? 이런 상황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것들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구속이 집행된 것에 대한 득실을 믿음의 눈으로 따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잠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잃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감옥에 갇힌 건 엄청난 손해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구속되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에 대한 특혜 조치가 모두 다 취소되고 다른 죄수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하 철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24시간 간수들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의 시설은 어떠했겠습니까? 불결했을 것이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지어진 감옥, 요즘 표현으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겉모습은 꼭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실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잡혀있는 죄인들은 죄수복을 입어야 합니다. 파란색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고 오직 죄수 번호만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요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감옥의 시설이었을 것입니다. 죄수는 무조건 관수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가감없이, 가차없이 채찍질을 당하여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생활하는 다른 죄수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악당 중에 악당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 그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보다 사도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인들과의 만남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지탱해 주었던 힘은 교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좁은 공간일지라도 찾아오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근황을 물으며 함께 기도하였던 그 모임을 너무나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구속이 집행되면서 성도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반대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 중에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되었으니 이젠 창피해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겠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늘 그래왔듯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자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며 간수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옥에 전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정확한 배경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12절에 보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석방되도록 손을 써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진보였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불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그는 기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신앙과 복음 사역이 얼마나 성장이 있었는가는 우리의 기준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오직 명예와 권력과 물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복음 사역이 얼마나 진보되어 있는가를 중요한 가치의 기준으로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즉 복음의 유익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의 삶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명쾌하게 정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점점 더 고통을 더하실까? 우리가 항상 갖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속되면 교회적으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 시간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임할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손발을 묶어 부흥의 불을 꺼뜨리는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단은 예루살렘 당국으로 하여금 야고보를 죽게 하고 베드로까지 죽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로마의 당국으로 사단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남과 함께 그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높아질,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런 교만함이 일어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위대 감옥 안에서 그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려 하거나 혹은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감옥에 철저히 한 사람의 죄수로 낮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학문도 배울 만큼 배웠으며 인격으로도 말하자면 그런 인격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자기보다 더 어린 간수나 다른 죄수에게 야단맞고 책망받고 욕을 얻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한 명의 죄수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어쩌면 한 번 더 낮아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줍니다. 자신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2주가 지나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노파심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한 번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간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외출을 삼가는 이 시기에 하루 종일 드라마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뉴스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죄수의 소문은 온 시대 안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신앙은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을 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동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라는 자체에 배타적이었고 그들을 경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처음 들어오자마자부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였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것에 손을 내밀었고 약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속상하고 부끄러운 모습 또한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놓고 우리는 회복을 갈망합니다. 회복을 외치고 회개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와 더불어 세상의 교회를,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핑계대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바른 모습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정직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남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아 보이는 결단이 시대를 바꿔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뜻밖의 소식들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형제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가기 전에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받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이들 중에 바울의 구속으로 너무 낙심한 나머지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혹 이들 중에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갇힐 위협이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패로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그러자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도리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걱정하는 다른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옥에 갇힌 고난은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 이유를 깨달으면 일단 답답한 것이 풀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바른 초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점을 잘 맞추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상황에 눈길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곧 넓은 시야를 확보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기뻤으면 기쁨이란 단어를 한 구절에 두 번이나 사용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역경,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역경 속에서 바른 초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짐으로써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피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사고의 시작점을, 우리 행동의 모든 반경을 주님께 맞추는 작업이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될 것이고 찬양이 될 것이고 말씀이 될 것이고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민감히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두 형제의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화를 들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은 거리에 거린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박사학위를 따고 인정받는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들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다른 인물이 나오게 되었는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기자는 특이한 액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자란 집에는 이런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적힌 조그만 액자가 있었습니다. 꿈이 없다니. 기자는 형제에게 그 액자가 기억나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대답합니다. 네, 그 액자가 있었죠.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집에 있던 액자였죠. 전 늘 그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띄어쓰기를 좀 달리해서 보았습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른 삶이 펼쳐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사고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형이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지 않았던, 꿈을 꾸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동생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꿈은 여기 있다. 꿈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생각으로 내 행동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영상이니까, 영상 예배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마음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뜻에 합당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가 되어서 하나님 만져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역경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마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그 역경 속에서 옥에 갇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내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움츠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더욱더 독대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